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3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적절한 법인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높은 세율로 세부담이 고민돼서 아니면 또 사업 목적상 아니면 법인 경영상 유리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게 되고 세무 실무를 하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 매출에 근접할 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 전환을 할 거라면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적절한 법인 전환 시기는 저는 매출 세부담 이유와 실무상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출 세부담 이유에서는 먼저 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적절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6개월 소득세 합과 법인 사업자로서 6개월 법인세를 합한 금액의 세부담이 개인 사업자로서 12개월의 소득세보다 그 세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이건 고소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한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까다롭게 신고해서 아무래도 더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만큼 과세 관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3년간 법인으로 전환 후에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업 목적상 필요한 시기에 법인 전환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조달, 투자 유치 등 사업 목적상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일과 부가세 신고 기준일을 일치시키는 시기에 법인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 전환으로 개인 기업을 폐업하게 되면 개인 기업은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을 일치시키게 되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업 포괄 양수도 방식, 사업 부분 양수도 방식은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방식,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방식은 비교적 복잡한 방법으로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플로우를 살펴보겠는데요.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서 납입할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법인 전환 방법 선택이 나뉘는데요.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용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포괄 승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사업 부분 양수도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방법인데요.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서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니 참고하세요. 법인 전환을 할 거라면 법인 전환 시기와 법인 전환 방법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관면 요건을 정말 명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